관내 고등학교 네 곳 가운데 한 곳인 만리포 고등학교입니다. 이곳의 올해 신입생은 총 20명, 정원 42명에 훨씬 못 미칩니다. 지난해 역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의 타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률까지 늘면서 태양군이 만리포 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떠나는 관내 학생들의 유출을 막고 타지역 학생들의 유입을 도모하는 겁니다. 관내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타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로 유출되는 학생 수는 지난해 33명에 이어 올해는 5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리포 고등학교를 태안의 특성을 잘 반영해 전문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한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해 지역 학생들이 전망 있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양군은 만리포 고등학교에 지역의 강점이 있는 항공과 해양 레저, 인공지능, 4차 산업 관련 학과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와 충청남도 교육청의 용역 시행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입지와 학과 선정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태양군은 만리포 고등학교가 태안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어 졸업 후에도 취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 연계와 시설 투자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 양성은 물론 관내 인구 증가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힘을 모아갑니다. 태안TV 오지민입니다. 태안TV